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 언급할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목표를 바라보되 목표를 얼마나 크고 작게 바라보냐. 그게 중요해. 세상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잖아? 그 뜻이 뭐냐면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걸까? 열 사람이 있어. 백만 장자가 되고 싶다고 해. 똑같이 백만 장자가 되고 싶지만 그 백만 장자라는 목표를 얼마나 크게 바라보냐는 각자가 다를 거야. 똑같은 영화를 봐도 그 재미를 평가라고 하면은 조금씩 다르잖아. 그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목표는 크게 잡으라 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 나는 목표를 크게 잡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인간의 잠재 능력은 우리가 상상한 거 훨씬 더 이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잡는 건 중요한데 목표를 크게 보면 안 돼. 그게 핵심이야. 아, 목표를 크게 잡되 크게 보지는 말아라. 그렇지. 네 자신보다 크게 바라보는 목표는 절대 네게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목표는 물고기와 같아. 너가 나룻배를 타면서 물고기를 낚시로 올렸다고 해봐. 그 물고기가 네 몸보다 크잖아? 어떻게 잡을 건데? 낚시로 어떻게 끌어올렸다고 해? 잡아, 사진 찍으려고. 이게 잡았는데 파닥파닥거리면 바닷물로 다시 들어가겠지. 정신적으로 그 목표를, 그 대상을 나보다 크게 바라본다면 그건 절대 내게 될 수가 없어. 그 대상이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자신보다 작아졌을 때 비로소야 그게 내 거가 될 수가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연애로 말해볼게.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어디 가나 사랑을 받고 어디 가나 인기가 많고 성격도 훌륭하고 돈도 많고 능력도 좋아. 그런데 남자가 자존감이 낮아.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는 내내 걱정하고 불안하겠지. 바람이 날까? 나를 버릴까?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관계 친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본적 있을 거야. 본인이었을 수도 있고, 길어봐야 반년을 못 가. 한 달? 두 달? 그때면 다 헤어지지. 헤어졌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잖아. 아, 그럴 줄 알았다.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 정말 이성한테 인기 많은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특별하지도 않다? 그런데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아. 맞아, 맞아. 왜 그럴까 관찰을 해보면 이유는 다 있어.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고 재미있고. 그런데 이거는 다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표면적인 이유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쾌활하고 자신감 있고 유머러스하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훌륭한 외모의 남자, 여자를 자기보다 크게 보고 있지 않은 거야. 자기가 정신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신감이 나오니까 유머러스할 수가 있는 거고, 성격도 쾌활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 한 사람하고 썸을 타고 있어. 이한 사람하고 썸을 타다 보면은 문자가 언제 오지? 아, 왜 익십당했지? 집착이 생기고 맞아. 여러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세 사람하고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된다고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답장을 안 해도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도 문자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문자할 수 있어. 이 사람하고 약속이 파토가 나도 이 사람하고 만나거나 저 사람하고 만날 수가 있어. 집착이 덜어진다? 개개인이 각각?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웃긴 게이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돼. 1대1로 각자를 만났으면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세 명을 동시에 연락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집착이 생기지가 않고, 집착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더 여유롭게 대하다 보니까 이세 명이 다 나를 좋아하게 된다? 그게 웃겨. 분산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한 사람만 바라보면 이한 사람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는데 세 사람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 컸던 대상이 세 조각으로 나눠져.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지. 물론 이건 나쁜 예시지만 아, 그런 적 있으신가 봐요. 없어. 하지만 누군가는 철이 없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야? 예시로 들 거야. 예시로. 아, 본인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해봤는데. 결국 연애는 한 사람을 만나서 쭉 같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옳지만, 그래서 내가 말한 핵심은 어떤 대상을 나 자신보다 크게 바라보면 그 대상은 절대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어.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첫 번째로부터 파생된 조건인데,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결국 나 자신보다 작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야.
증명을 해볼게. 대부분의 목표는 한때 꿈이었지만 몇 년 전에는 막상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루어질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허무하지. 허무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나지 않잖아. 그냥 어? 됐네? 그냥 기쁘다. 이 정도. 그리고 맞아. 한 며칠 지나면 끝나잖아. 맞아. 우리가 고등학생 때 알바를 할 때 최저임금만 받고 알바를 해도 한 몇십만 원 벌고서 와 드디어 나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생겼다 이랬잖아. 맞아.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뭐 몇백만 원씩 번다고 해. 아무 느낌 안 들잖아. 왜? 이제 그 몇백만 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야. 내가 위에 있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그 아래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거고. 군대 입대했어. 이등병 때 저녁을 생각하면 어때? 와, 저녁하는 날엔 진짜 내가 내 친구를 다 불러서 쏜다. 진짜 술파티 벌이고 재밌게 놀 거다 하는데 막상 군 생활 2년이 끝나고 병장이 돼서 저녁할 때쯤 되면 무슨 느낌이야? 아, 미안한데 나와 다른 군대랑 같이 미안해. 진짜 별 느낌 안 나. 진짜 별 느낌 안 나. 저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야. 이등병 때는 저녁을 저렇게 바라봤는데 태양처럼 막상 말년 병장이 되면은 아 저녁이 뭐 별거냐 이제 갈 때 됐으니까 가는 거지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가진단법을 내가 말하자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목표를 지금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돼.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오케이 괜찮은 목표야. 근데 문제는 시험에 합격하면 진짜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시험 떨어질 거야. 아 거기서 유출할 수 있어. 내가 아직 그 그레지트는 안 된 나라. 내가 백만 장자가 되고 싶어. 아, 내가 백만 장자만 돼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백만 장자가 되기엔 한참 남은 거야. 목표하는 대상을 자기보다 낮게 봐야 돼.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멀어졌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항상 목표가 꿈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이 뭐지? 처음에 간절히 바래. 진짜 원해. 이것만 이루어지면 난 세상을 다 오른 기분이야. 해. 어떻게 되지? 박살나. 깨져. 떨어지잖아. 아 뭐야. 또 시도해. 박살나. 깨져. 또 시도해. 박살나. 깨져. 박살나. 깨져. 그렇게 모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지치고 지치고 지쳐. 하지만 동시에 성숙하고 성숙하고 성숙되지. 그래서 마침내 이룰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있어? 아 이룰 때 됐지. 그 그릇이 완성이 된 거야. 정신적으로 그 목표를 작게 볼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목표를 작게 바라보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깨지면서 그 그릇이 완성이 돼서 작게 바라보게 되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냥 애초에 작게 바라 이거야. 그럼 훨씬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대상을 크게 바라보면 이 대상과 비슷한 수준이 레벨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이 대상을 작게 바라보잖아? 그럼 이 대상보다도 위에 있는 레벨로서 의식으로서 바라보게 돼. 똑같은 대상이지만 접근법이 달라지게 될 거야.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근데 오빠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목표는 높게 잡되 그 목표를 내 위에 두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자기 최면인 거지. 예를 들어 얘기했어.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백만장자가 되는 거를 상상을 해. 설레. 와 이렇게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근데 백만장자가 되겠다라는 거를 매일 100번씩 거울 보면서 되뇌어봐. 100일 동안 100번씩 써봐. 아니면 100일 동안 매일 밤 잠에 들 때마다 백만장자가 돼서 원하는 차를 타는 꿈을 꿔봐. 질려. 물려. 무려져. 백만장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토가 나올 것 같을 거야. 더 이상 스페셜하게 느껴지잖아. 옛날 같았으면 백만장자? 와 그거는 어떻게 되냐? 타고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야 백만장자가 되겠지.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양으로 찍어 누르고 자기 최면에 미친 듯이 하잖아?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 그게 정신적인 세팅은 그렇게 됐다 이거지. 물론 노력도 중요해. 하지만 노력과 정신적인 조건은 항상 같이 따라와. 노력을 함으로써 정신적인 조건이 달성이 돼. 동시에 정신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노력도 자동으로 일어나. 그러면은 이제 목표를 높게 잡고 그 대신에 그 목표를 내 위에 두지 않는 방법의 첫 번째는 자기 최면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봐봐. 페라리를 타고 싶다고 해. 페라리 타는 영상만 봐도 설렐 거야. 그럼 페라리를 간접 체험을 해야겠지? 페라리 매장에 가서 시승을 해볼 수 있으면 최고겠지. 근데 문제가 뭘까? 매일 그거 가서 시승을 할 수가 있겠냐고. 안 되겠지. 그래서 페라리를 1인칭 시점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매일 봐봐. 진짜 한 100일 동안 보잖아? 나중에는 페라리를 봐도 설레는 느낌이 없어져. 근데 사람들 이런다? 목표를 원했는데 설레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목표를 바라볼 때 설레임이 없어지고 좀 지루함이 느껴지는 게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는 증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간의 목표를 이룰 때몇년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설레지가 않는 거고, 그렇구나. 어떤 목표든 간에 그게 내 거가 된 주인으로서의 의식은 무딘 느낌이잖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도 그 남자가 몇년 지난 뒤면은 과연 매일 밤 잠에 들때 떨려서 잠을 못 잘까? 잠잘 잘걸? 무뎌졌으니까. 그게 바로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과 상황이라는 거야. 얼마나 큰 목표든 간에. 그러면은 그 느낌을 처음부터 느끼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러기 위해선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목표를 자기 자신보다 작게 보는 연습을 하라 이거야. 봐봐. 내가 운전 연습을 할때그 강사님께서 나보고 항상 이런 말을 하셨거든. 내가 운전을 하는 몇 시간 내내 계속 옆에서 한순간도 쉴새 없이 잘해 잘해 잘하네 잘하네 아주 잘하네 운전 쉬워 숨 쉬는 것보다 쉬워 진짜 쉬워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강사님께서는 나에게 운전 스킬을 알려주는 작업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나한테 최면을 거는 일이었어. 어떤 최면을 걸었을까? 운전은 무서운 게 아니다. 운전은 진짜 쉬운 거다. 운전은 별거 아니다. 라면서 내가 내 자신보다 운전이란 거를 크게 바라보지 않고 작게 바라보게끔 최면을 계속 걸어준 거야.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그 강사님은 단지 그냥 운전 교습 강사님이셨거든? 하지만 내가 만나본 최고의 스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이었어.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방법론과 지식과 지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제자가 이 목표를 크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작게 바라볼 수 있게끔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도와주는 게 스승으로서 제자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손흥민 아버지 영상 있지? 뭐라고 하시지? 남자는 자신감! 남자는 자신감이야! 이러시는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해? 세계의 벽 높지 않아? 할수 있어! 이러잖아. 맞아, 봐봐. 맞아. 자신감이라고 하지? 세계의 벽은 높지 않다고 해. 오늘 말한 모든 핵심이 손흥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짧은 말씀에 다 들어있어. 세계 장벽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 저걸 어떻게 넘냐, 저걸 어떻게 넘냐, 저거는 타고난 애들만 간다라고 말하잖아. 손흥민 아버지께서는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를 초등학생 축구단인가? 그 어린애들한테 그 말을 하셔. 그렇게 어린애들한테 벌써부터 주입을 하시는 거야. 세계의 벽은 높지 않다. 세계의 벽은 높지 않다. 이 세계 벽 절대 안 높아. 할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정신적으로 세계의 벽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세계의 벽을 넘지. 맞아. 100위 사람들이 있어. 95%는 어떤 사람들일까? 목표조차도 없어. 뭘 원하는지를 몰라. 95%는 일단 나가 떨어져. 5%만 남았지? 5%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1%야. 이 5%는 다 노력을 해. 그런데 이 노력한 5%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는단 말이야. 노력은 기본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를 잊으면 안 돼. 뭘까?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대상을 나보다 큰 존재로서 바라보면서 노력을 하는 거랑 목표를 나보다 작은 존재로서 바라보면서 노력을 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이5% 중에 4%는 아 저건 나한테 너무 커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되겠냐고, 정신적으로 이미 안 된다라고 세팅을 끝내놨는데 물질적으로 100년 노력한다고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지. 하지만 1%는 물질적으로도 노력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열려있는 거야. 저건 나보다 낫다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정신적인 어항에 갇혀있으면 안 돼. 이제야 비로소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네.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말하는 정신력이란 단순히 끈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내 목표 대상을 봤을 때 그게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맞아. 사람의 의식이 확장이 중요한 이유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야. 의식이 확장해서 저는. 물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뭐 팔다리 달고 태어나겠지? 한 70살, 80살 살다가 죽잖아. 물질적으로는 너무나도 한계가 뚜렷해.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진짜
평범하게만 살다 죽을 수 있어. 최저임금으로만 일하다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저렇게 달에도 갈 수 있단 말이야. 누구는 의식적으로 화성까지 갔잖아 벌써. 의식에는 한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의식을 넓혀야지 그 다음 물리적인 팩트도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이지. 결론을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나 자신보다 거대하게 크게 바라보는 대상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목표를 설정해 뒀다면 그 목표를 혹여나 자기 자신보다 크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